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아 맞다, 저 파마 했어요. 뽀글이 파마.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차차 하도록 하고, 오늘은 2019년 상반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이제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크게 세웠던 목표 4가지가 있는데, 그 목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최고의 트렌드 채널이었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알려면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유튜브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심리는 어떨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도 진짜 좋아하고 혼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올려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이제 집에서 여행 다녀온 영상들 편집하면서 뭐 이렇게 자막 넣고 뭐 효과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소하게 마케터가 뷰티 마케터로서의 일상들을 브이로그로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했고, 뷰티 마케터들이라는 그런 연재도 기획을 하게 됐고, 저는 13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감도 들고 좀 뷰티에 대해서 뷰티에 대한 열정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해서 제 일상을 공유를 하고, 또 뷰티 마케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뭐 소통도 하고, 되게 신기하게 저의 그 뷰티 마케터로서의 초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 맞아, 나 진짜 코덕이었지, 나 화장품 진짜 좋아했었지, 원했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되게 기록광이어서 뭐 일기도 진짜 오래 쓰고 있고, 나중에 뭐 자서전 같은 거 쓰는 것도 뭐 버킷리스트에 있고 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뭐 보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찬란했던 젊은 시절이 이랬었지, 뭐 그렇게 뒤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기 되게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얼마나 되었는가? 저 사실 진짜 올해 100명이 목표였는데, 제가 유튜브를 진짜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돈을 벌거나 뭐 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소소하게 하잖아요, 진짜 취미로 되게 안성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진짜 좀 작게 소심하게 잡았었어요, 100명으로. 근데 지금 구독자가 237명. 구독자 여러분, 업데이트도 띄엄띄엄 하고 그리 성실치 못한 본업이 있으니까 그런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고 즐겨 했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책도 진짜 많이 사주셨고 제가 산 책도 어마어마하고 2019년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그냥 읽고 흘려보내지 말고 좀 내가 한 해 얼마나 좀 읽고 뭘 읽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를 이제 책 100권 읽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브이로그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책 100권 읽기를 시작을 했고 한 달에 이제 8.3권을 읽어야 되는 일정이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목표였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달에 8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권을 읽었냐 하면 총 48권. 48권을 읽었어요. 꽤 많이 읽었죠. 지금 또 3권을 동시에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권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8권의 책을 읽는 동안 제 삶에 진짜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스마트폰화된 되게 짧고 엄청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컨텐츠만 막 보다가 이렇게 문자로 된 책을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처음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10분도 집중하기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점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쨌든 저도 목표가 있으니까 억지로 어떤 땐 진짜 억지로 읽은 적도 있는데 읽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책 읽으려고 딱 한 자리에 앉으면은 거의 뭐 두세 시간은 진짜 뚝딱 집중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나 저는 이제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하니까 공부를 할 때나 그리고 뭐 일을 할 때도 현저하게 집중력이 되게 높아진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엄청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옆에서 누가 떠들어도 진짜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은 진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올해 읽은 책들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다 리뷰를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책만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보다 막 책이 더 많은 적도 있고 이렇게 책이랑 읽은 책이랑 그리고 리뷰, 간단한 리뷰랑 뭐 인상 깊었던 구절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제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하면은 그 자세 교정을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는 진짜 기필코 필라테스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했어요. 필라테스 제가 초심자니까 개인 교습을 해야 되는데 개인 교습을 하려면 거의 뭐 평균 1회에 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8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64만원 정도? 꽤 너무 비싸잖아요. 자연 이렇게 보면서 러닝하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운동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또 내가 이렇게 진짜 큰 돈을 내고 운동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실 망설인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망설이다가 결국 뭐 시작은 못했고, 대신에 회사에서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발레핏이라는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발레 포지션이랑 동작 사용해서 하는 막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고, 되게 뭐 안 쓰던 근육 같은 거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칭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안으로 발레핏을 하고 있고, 필라테스는 제가 하반기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은 계속 레슨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진짜 악기 중에 바이올린 소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바이올린은 그냥 가서 레슨 받으면서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 힐링인 것 같아요. 예쁜 소리를 내거나 엄청 전문적으로 곡을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짧게나마 곡을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바이올린 켜고 있는 시간만큼은 그냥 다른 생각 안 나고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사내에 바이올린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가입을 했고, 이거는 되게 평가하기 굉장히 주관적인, 진도율로 따지자면 한 35% 정도? 아직 상반기가 지났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레슨해서 진짜 바이올린 좀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상반기가 지나고 2019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이제 올 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다 잘 진행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이제 날도 더워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또 목표한 바를 잘 이루어 나가기로 해요. 파이팅! 저는 오늘 리뷰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